안녕하세요.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 전문가를 만나보는 문화부 사람들의 박미영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빈민촌 아이들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엘시스테마의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소외된 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해주며 뜨거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에서는 이러한 한국형 엘시스테마의 산업을 위해 예술꽃 씨앗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문화부 사람들의 다섯 번째 주인공으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교육과의 강성태 사무관입니다. 이렇게 문화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지금부터 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문화예술교육과의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문화예술교육과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든든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골 학교에서 초, 중, 고 학교를 다 다녔는데 사실 그 시골 학교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PD를 이제 교과서를 놓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곡을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KBS TV에서 그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그 가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즐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국민은 나이, 그 다음에 신체 조건, 연령, 성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등 이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공평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또 국가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교육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그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서 어떤 그 행복감과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술꽃 씨앗 사건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그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 어떤 농산어촌이 어려운 지역에 그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교생이 음악이 됐든 뭐 미술이 됐든 아니면 무용이 됐든 그 하나의 예능활동을 그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10개 학교를 지정을 했고 2011년도에 14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현재 26개의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거점 학교로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학교를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교사 그런 기관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 그런 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의 경우 2년 전 예술꽃 씨앗 학교로 지정된 이후 36명이었던 전교생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였지만
예술꽃 씨앗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이 전학을 온 겁니다. 선생님들도 만지고 듣고 직접 연주하면서 온몸으로 예술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사람의 그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예술을 통해 이제 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공감할 때 우리의 정서는 잘 갈무리가 되고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